자, 어렵게 받았고 내가 스파이크 레이나 맞고 직접 넘어갑니다. 어렵게 여기 노란 지하 김세인 레이나가 받아올립니다. 역전 기회. 그러나 이것을 메가 되는데요. 메가가 득점 성공. 메가 역전으로 활용하는 위치는 이곳은 안방 대전 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격은 너무 메가 선수가 잘 때렸어요. 네. 네, 이거는 상대, 만약에 상대라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이도희에서 하려면 말문을 막히게 할 정도의 공격이었군요. 네. 그런데 비디오 판호 요청, 아본다자 감독. 문국 3명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어느 팀이 앞서갈까요? 아웃이면 흥국이 역전, 그렇죠? 이기면 정관장이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보시죠. 아~ 판독자가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안쪽에 들어왔다는 판정. 7-6 정관장 한 점 앞서갑니다. 네. 아, 오늘 비디오 판독은 사실은 정관장 쪽에 조금 더 우위가